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 넘어와야 되나요? 이 프로그램을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좌우중, 좌우중. 좌우중. 강동서보다 좌우중 아닙니까? 강동선이 뭐 살생물이면 안변생인가? 안변생은 서울의 소리에서. 안변해지. 이게 이걸 안변세라고 하죠, 안변세. 그게 더 외우기가 편하잖아요. 아, 그것도 있었어요. 그 좌우중보다. 강성범 대표랑 변강세. 거기는 변강세. 변강세. 그 너무 많아. 좀 하나씩 줄인 그리고 게. 여기는 안변하세, 안변세. 안변하세. 좋잖아요. 예. 예, 여러분. 미디어워치, 그리고 안진걸 TV. 처음에 이제 물종 TV, 인싸 TV 이렇게 사, 네 군데가 있는데요. 드디어 임승식당이 이제, 지난주부터 공동성추 시작했는데, 무서운 속도로 미디어워치와 안진걸 TV를 따라잡고 있는 임승식당 사장님, 네. 임세은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뭐, 요즘 너무 안녕하세요. 잘 나가시던데요. 식당 사장 임세현입니다. 예. 네. 왜 식당이냐고 누가 댓글에 걸신 들렸냐? 이렇게 예. 올려놨더라고요. 이름도 촌스럽게 졌다고. 예, 기본은 씩씩하고 당당하게가 기본이고, 식당에 이제 맛있는 메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메뉴들을 선보이겠다라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사 맛집, 네. 경제 맛집. 예. 예, 지금 여러분 임센식당 TV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홍보하기. 사실 안진걸 TV나 임센식당 TV 들어오신 분들도 미디어워치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홍보하기 다 해주셔야 됩니다. 서로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죠. 품앗이. 맛이. 그리고 뭐 금요일 날 임센식당 이제 지난주에 첫 생방송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박진영 JYP님이 오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6시에. 네. 예. 나중에 제가 변 대표님도 한번 모시려고. 그렇죠. 변 대표님은 가장 하이라이트 때, 결정적일 때 모셔야죠. 임센식당에서. 네. 이 박진영 시사평론가님 요즘은 변희 대표님이랑 정말 궁합이 잘 맞아요, 보니까요. 예, 스위스 마키아벨리 되게 많이도 보시고, 1대1로 막 합을 겨루대요. 1대1로 토론. 해서 그게 막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조회수가 항상 10만이 넘어서 둘다 놀래고 있어. 그냥 재미없어. 다 되는데. 어려운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도 같은 한 10만 명 정도의 많이 앞에 확보한 것 같아요. 그걸 박진영 시사평론가님과 변희 대표님이 마키아벨리를 일주일에 몇번 하는 일주일에 거예요? 한 번이요. 한 번. 한 번. 여러 명할 때도 있고, 둘이 할 때도 아니, 있는 한것 번, 같은데. 박진영 씨하고는 딱한 번만. 변 대표님은 앉아서. 박진영 교수가 이제 그거 마키아벨리라는 코너로 이렇게 돌려가는데, 저는 저 혼자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여러 그냥, 명이서 하고. 그런 교육입니다. 그게 메디얼이죠? 그게 목요일날 녹화를 해서, 아, 일요일날 녹화구나. 1시에 나가요. 일요일 1시. 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스픽스 헷갈리는 게, 저도 한네번 나가는데, 어떤 건 생방송, 어떤 건 그러니까 녹화니까. 좀 그러니까요. 내일, 목요일 스픽스 왁자지 걸 녹화가 있잖아요? 3시인가? 내일 이제 목요일 건안 나가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오후 3시 거. 3시 저희가 한 팀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토요일 5시 나가는데, 보니까 왁자지 걸 중에는 토요일 날 저희들 셋이 출연한 게 제일 많이 보더라고요, 현재. 그게 예, 1등이에요. 11만, 12만. 물론 이제 스픽스를 위해서도 20만, 30만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특별히 스픽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홍보하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배 대표님이 스픽스 일주일에 한 네 개, 서너 번, 네 개. 네 개. 다섯 개인데, 이제 제가 내일 거, 목요일 밤 10시 거를 제가. 다음 날까지 이게 여파가 이어져서, 그래, 예. 6시간을 지켜서. 목요일 저녁에는 지역 경제 살리기 매진하기 네, 이야기인 내일 거죠? 얘도 이제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냐면요, 임 교수님. 우리 미디어워치 사무실이잖아요? 미디어워치 2층인데, 1층에 꼼장어집 문을 열었어요. 개업했습니다. 오늘 개업한 거예요. 그래서 변희 대표님이 노지쇼, 좀 이따 이제 8시에 노영의 디너쇼를 가시잖아요. 그럼 9시 끝나고 일이 9시 10분까지 오셔가지고, 저랑 거기서 꼼장을 먹기로 아, 했습니다. 또 어제도 또 아니, 저희는 먹어. 맨날 할 먹어. 이야기가 매우 많아. 왜냐면, 맨날 이걸 저희들이 먹어. 맨날. 뭐 개인적으로 친해지려고 먹는 것도 있죠. 서로 그동안 수십 년간 다르게 살아온 것도 있으니까. 하지만, 사우중도 합작해서 서로 논의해야 될게 매우 많습니다. 작전도 짧게. 아, 뭘 맨날 우리끼리 잡담만 하지 않아요? 거의 만났어. 그런 적 없는데요. 어제는 그 스픽스 근처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은 못 먹거든요. 시간 예, 때문에. 맞아. 저도 못 거기 먹었어요. 가서, 거기 뭐지 뭐였더라? 곱창인가? 곱창집. 예, 곱창. 그 스픽스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오늘은 뭐 논의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그 식당이 그 우리가 원래 여기 곱창집을 많이 갔었거든요. 맞아요. 아, 근데 결국 안 돼서 나가서 그 등에 그 식당 그 아주머니가 친했는데 등에 이제 어려운 상태에서 나갔어요. 아이고. 네,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부산에서 올라오셨는데 자꾸 뭔가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야. 아, 역시. 1층인데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그래도 좀 홍보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처음부터 좀 오늘 이제 홍보를 하려고. 꼼장어 이름이 기장 꼼장어죠? 네, 기장 꼼장어. 부산에서 네. 한 거를 이제 서울로 분점으로 올라오셨는데. 예. 네. 아, 뭐 임세은 소장님도 뭐 붙이신다면 제가 마다는 안 하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논의하시죠. 예. 어제 제가 스픽스 그 빡친당의 양문석 대표님하고 임세은 소장님이 빡친당 공동 당수예요. 그 박영식까지. 그런데 빡친당 하면 너무 허기가 진대요. 그래서 제가 스픽스 앞 식당에서 기다려드린 거죠. 스포츠 춘추를 그 베네드핀에서 제가 갔다가 근데 재밌는 게 거기가 청년들이 하는 식당이더라고. 근데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라도 와서 팔아주니까 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요즘 불경기인데 저희라도 좀 팔아주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마포가 원래 이 서울에서는 이 식당들이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근처에 우리 1층도 없고 건너편도 계속 바뀌어 식당이. 예. 예. 계속 바뀌어서 신경 많이 쓰여요. 아, 조금 좀 가급적 가서 먹고. 미국도 그런다 그러더라고. 아. 미국도 코로나 때. 예. 예, 그래서 일부러 가서 먹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요. 주변에서는. 예. 그렇죠. 다 그런 책임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대학 가도 미국도 대학 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즉 경제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예, 조금 서서히 길었습니다. 네. 그만큼 동네 경제에 대해서도 신경 쓰는 우리 좌우중도 합작이고요. 또 우리 배인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정통 보수로서의 강한 신념뿐만 아니라 진한 휴머니즘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잠시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두 분이서 오늘 뭐 임세은 소장님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또 상을 엄청 주고 오던 정진석 상 주고 왔습니다. 정진석. 정진석은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식민지 컴플렉스를 좀 버려야 된다. 우리나라가. 네. 뭐 그런 개소리를 했길래. 김웅이 바로 박아버리던데. 네, 김웅이. 근데 다 자당의 의원이 그러면은 뭐 나치도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컴플렉스 가져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오늘 이재명 대표 결국 불기소 기소됐는데. 네.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죠. 그다음에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가 요즘 많이 화제가 되죠. 법정에서 다 판판이 깨지던데요. 네. 말도 안 되는. 네. 법원 그 공판장에서 웃음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유동규가 이제 뭐 돈을 1억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본다고 넣는데 이게 푹 튀어나온 거예요. 1억을 넣는데. 그러니까 돈인지도 알겠는데요. 뭐 이러니까 이제 다 웃음이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 재판도요. 거의 웃음 받아요. 아. 요즘 재판이 안 열려서 그런데 열릴 때마다 검찰 측 반응하면요 완전 다 헛소리예요 진짜. 네,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날이 주로 했던 그 사건들 보면. 그러니까 그 정민용 김용 씨 재판에서도 여러분 정민용이 뭐 분명히 공소장에는 2021년 2월 말 경에 김용이 요구했다는데 정민용이 갑자기 와가지고 1월 아니면 2022년 10월인데요 막. 어떻게 이렇게 날짜가 너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뇌물은 그 날짜가 딱 특정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장소 날짜. 장소 날짜 뭐 금액 뭐 방법 이게 특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김만배 유동규의 일당들이 하는 얘기는 뭐 3월 초에서 4월경 이렇게 되면 한 달 동안 돈을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날짜를 특정 못 지니까 이제 판사가 정확한 날짜를 얘기해라라고 이제 계속 검찰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유원홀딩스에서 김용이 돈 들고 가는 거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법정에서는 아 흡연실에 블라인드가 인해서 하반신만 봤대. 하반신만 보면 돈 들고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 그리고 그걸 검찰에서도 진술했는데 배인 대표님이 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불리한 진술은 없애버리고 지들이 원하는 조작 진술은 추가하자. 이번에도 그랬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유동규가 전화 통화에서 김용 목소리 들었다. 김용이 돈 달라 목소리 이렇게 검찰이 주장했는데 정민용이 못 들었다. 이게 모든 게 검찰이 지금 다 맞지 않습니다. 이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이 하는 짓에 이어서 제가 지금 태블릿 PC 온갖 투에 대해서 온갖 조작 또는 과장 또는 온갖 공작을 벤드핀이 많이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거기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근데 이재명 수사에서도 이게 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네. 재판에서 저렇게 잡아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자료를 밀어넣기 때문에. 그렇죠. 변호사들이 놓친다고. 네. 또 저러 걸리면 그냥 죄수 없는 거고 아마 못 잡아내는 이상한 것들도 무수히 있을 거예요. 네. 변호사들 한 지금 몇 명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래서 박근혜 재판마저 변호사 8명 정도인데 감당이 안 돼요. 몇만 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이만큼 네, 들어와가지고 변호사들 딴 일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양으로 밀어둔 다음에 못 잡아내겠지. 뭐 재수없게 걸리면 그냥 그거 제끼고 간다. 이래서요. 막 갖다 집어넣는다. 그 실제로 지금 정치 자금 위반 그 김용 부원장 네. 공판에서 유동규가 동거인이었던 박 씨와 작년 10월에 중앙지검 같은 검사실에서 만난 사실이 또 드러났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10월에는 대장동 핵심인 유동규 남욱 상대로 15차례 이상 면담이 이루어진 것도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유동규와 남욱은 사실상 석방이 됐고 진술이 또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 유동규와 남욱에 대한 호위무사가 아니냐라는 이제 김용 측의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20번 가까이를 만나죠? 네. 15번. 그니까요. 15번을. 아, 네. 만나서 풀어줄 테니까 협조해라. 이게 이제 변 대표님이 예전에 이미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네. 그놈들이 갑자기 나오면서 진술이 바뀌었다. 아니 그 재판 중인 사람을 피고를 검찰이 네. 부르면 안 돼요. 네. 근데 별건으로 불러서 실제로 별건에 하는 그 건을 얘기하고 있다고. 네. 이게 사실 다 불법이고 이거는 뭐 박근혜 재판 사태로 다 했던 짓들이거든요. 이거. 네. 정호성이나 막 이런 거 가지고 그 불러서 갔다 오면은 말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이 선고나 이제 뭐 구형 때 혜택을 받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네. 겁니다 이게 그 지금 이제 최서원도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형집행 정지가 3개월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특혜인데 그 상태에서 지금 비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봐라고 네. 이건 정말 이건 백주대낮에 저 다 불법이거든 저러 우리 대한민국은 일단 폴리바겐에 성립이 안 되는데 네. 이건 폴리바겐도 아니고 막 거짓말을 갖다가 지금 유도하니까 위증교사인데 백주전에 좀 불법을 하는데도 이게 와 못 막는다 좀 이상해 하여튼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스포츠 춘추 TV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최세훈 특별사면서의 변 대표님도 지금 10호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파다 하고 그 대가는 트럼피씨 1이나 2가 다 내 거다 정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최순실은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냥 태블릿 진실로 내가 이 윤석열 한동훈을 치지 않겠다. 난 이 정권을 지키고 싶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끝내고 싶어하는데 한동훈 윤석열이 원하는 그게 아니고 태블릿은 네 거 맞다고 인정을 해야지 어떻게 파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최선원이 지난번에 쓴 편지는 진실은 맞는데 더 얘기 안 하겠다 이 정도로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아마 물밑에서 아마 강용석이 껴들고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거래를 치고 있을 텐데 저는 최종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면은 거래는 성립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많 최소한 너무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에 네. 편지를 보내서 변대표 네. 편지 보내서 내 게 아닌데 내 거로 몰렸다. 그걸 그 편지가 몇십 통을 누가 쓰고 있고 그런 입장도 이미 여러 번 나왔었고 공개적으로 너무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설사 지금 와서 말을 바꾸더라도 이게 지금 재판부에서 유동규만 해도 너무 이 말 바꾼 게 뻔하니까 재판부가 계속 태클 걸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자기 거 아니라고 쓴 문서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이제 와서 내 거라고 석방됐을 때 이게 법정에서 최소한 진술 인정되겠냐 그래서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뒤를 치고 싶어하는 그 심정들은 알겠는데 너무 많이 왔어 거래치기에는 저러다가 그냥 무너지지 않을까 아니면 싸움이 나든지 예. 참 많은 사람들이 아 특히 혼혈 씨가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될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최순실이 이제 이 걱정이잖아요 일각에서도 우리 미도체 청자들 저번에 걱정으로 제가 댓글 봤는데 최순실이 이제 정유라랑 같이 또 가생 끼고 아, 태블릿PC는 내꺼 맞다. 그리고 나는 특별 사면 받고, 변희재 씨가 오히려 우리를 선동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한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변 대표님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 다 시키고, 그 다음에 함께 태블릿PC 온투 조작서를 제기한 김용민,
임세은 안진걸 등록. 감옥 손잡고 감옥 갈까요? 임 소장님. 아니 뭐 어차피 같은 감옥에 갈 수는 없잖아요. 임 소장님은 애가 어리니까 안 돼. 임 소장님은 여러분 내 이 자리에 다 임 소장님은 조작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조작 조작이라고 얘기했는데 있다. 많이. 아니요. 조작 의혹이 있다. 배희 대표님 말씀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항상 의혹과 치죠. 저 심지어 전 대표님은 조작. 저는 조작이 확실해 보인다. 이게 모두 약간씩 달라요. 아니 저 심지어 토요일날 그 저희 그 변 대표님 야외 출판 기념에 올라가고 네. 야이 보수 변절자 새끼들아 이랬는데. 아 그 이야기 한번 그 이야기 잠깐 그 한번 여러분. 괜찮나? 그 우리 토요일날 3월 18일 전국 집중대회 끝나고요. 좌우 중도 합작 추가 결의대로 한 시간 했는데 의외로 더 재밌었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왜냐하면 변 대표 야외 출판 기념에도 겸해서 했는데 사람도 한 수백 명 오고 책도 200권 넘게 팔리고 260권 네, 300권 가까이 팔리고 제가 한 500권 갖고 와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500권 갖고 와서 사진도 엄청 찍고 사인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임세은 소장이 올라가가지고 야 이 건너편에 이 새끼 변제 새끼다 사람들이 아니, 속이다 시원하게 저쪽에 저 네. 이은택이라고 네. 탈북자 운동하는 사람인데 네. 네. 그러니까 이 총력 집회 할 때부터 스피커 틀고 이쪽을 방해하러 네. 왔는데 네. 이제 끝났는데 이제 우리가 따로 하니까 또 시끄럽게 떠들고 제가 올라가니까 마이크 자꾸 막 내 이름을 거론을 하더라고요. 봤어요, 봤어요. 네, 그리고 네. 어 저놈들 안 가고 한다고 하고 마이크를 또 키더라고 앰프를. 네, 네, 네. 와 진짜 나쁜 놈들. 제가 태극기 집회에 그냥 그 참여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김진태하고 저하고 그냥 투톱이었어요. 투톱 따지잖아요. 투톱이에요. 그래서 이은택 이런 애들은 우리가 태극기 집회할 때 옆에서 물주전자 뜨고 다녔던 애들. 안전벌이라는 애들. 네. 아 이런 것들이 감히 내 이름을 부르니까 열 받죠. 네. 네. 어디 눈도 못 맞추는 것들이. 네. 이제 우리가 빠져나가니까 저 오천혜 대표가 네. 이제 밑바닥 애들이 올라와서 뭐 깜짝깜짝 거리는데 사실은 조용한 대표가 그날 또 테이크 집회를 다 돌아봐서 네. 이 전광훈 쪽은 뭐 거의 이제 동력이 빠졌다고 얘기하고 힘이 빠졌고 그러니까 구원이 뭐 이런 것들이 국본이라는 집회 이 단체가 있는데 국본은 이제 계속해서 탄핵 위험을 외쳤던 단체인데 지금 윤석열 까지표로 바뀌고 있어요. 아. 윤석열이 엄청 까고 있습니다. 국본이. 예. 이게 지금 변화가 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얼마 안 남았겠구나 이제 이 돌아서는 게.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태극기들이 돌아서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이 문제가 나는 이번에 그 선거구제 개편도 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예. 이 선거구제 개편돼 버리면요. 태극기들은 신당 차리려고 그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이네들은 공천 못 받는다는 게 입증이 돼버렸기 때문에 신의식 정도가 서로 탈락했으면 다 못 받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선거구제가 커지면 국민의힘에서 후보로 한 명 내면 태극기 세력들이나 이제 그 이른바 강경보 세력들은 공천 거의 못 받는 거 못 받는 게 아니 이미 얘네들의 전략은 강경보수 오면 너희 때문에 선거 전략에 차질이 빚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니까 전국수 맞는 얘기지. 전광훈이라는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선거 전략에 차질이 빚지. 그러면 이용해 먹지 말았어야지. 잔뜩 이용해 먹고, 나눠 먹을 때는, 너희는 더러운 놈들이니까 먹지 마. 이랬단 말이야. 예. 거기다가, 그 조건상에서 어쨌든 전광훈 신의식 대표가 김지원이 불러가지고 또 수습해 놨는데, 김지원이가 또 뒤통수 날려버려서 더 이상 없는 상태인데, 이제 다당제가 되면요, 당 만들 거, 아니, 이미 당이 있어요, 저 사람들. 그래서 갈라서는 이제, 이제 아니면 폭발적으로 갈랐을 거예요. 예. 할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아, 오늘도 맞아.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이 TK에서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10%가 떨어진다. 예. 이거는 이제 박근혜 때랑 대비하면은, 박근혜 때는 대통령일 때 새누리당보다 지지율이 20% 높았는데, 네. 10% 떨어진다. 이 얘기는 윤석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예. TK에서. 그리고 오늘 이명박이 선충원에 가지 않았나. 네. 오늘 그 똘마들 24명 데리고 갔어요. 선충원에. 아~ 네. 뭐 싹 다 들어갔더만. 정정길부터 해가지고 이재호부터 해가지고. 네. 딱 보니까 이거 총선 라인업이야. 딱 보니까. 얘들도 이제 숟가락 들고 오는 거고. 네. 오늘 유영아가 이제 박근혜 활동 시작할 거다. 다음부터. 이것도 내가 볼 때 총선 라인업이야. 다 이제 흩어지는데 이러면요. 내가 볼 때 윤석열이가 제일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이 뭐 우리 이제 좌우중도 합작하다 보면 약간의 온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너무 상당하게 왔어요. 그리고 와서도 계속 일본 편만 드는 발언을 계속 하니까 이건
그래도 우리 민족주의 보수, 정통 보수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독도나 그다음에 뭐 이런 것까지 다 이해하게 됐는데 듣고만 왔거나 아니면 동조주고 왔다 뭐 이런 설까지 나오잖아요. 이건 험을 상납했다 이런 옷까지 나오니까 거기에다 주 19시간도 너무 웃기잖아요. 네. 변 대표님도 한번 들었는데 윤석열이가 주 19시간을 이야기했다가 실무진들 막 혼내다가 낭타다다가 지금 20시간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실 반응이 그건 대통령 개인 의견이다. 이런 거 보셨어요? 대통령을 개인 의견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공식 입장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 대통령실에 대통령 따로 있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올 수 없는 메시지예요. 대통령실에 네. 진짜 대통령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개인 메시지가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술 취해서 지가 했던지 아니면 김건희든지 뭐. 그 둘 말고는 건 성립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이 나오더라고요. 핵심 관계자가 윤석열일 거라는 거예요. 그건 윤석열 개인인 게 제가 술 먹고 전화 때려가지고 헛소리 했던지 아니면 김건희가 했던지 둘 중에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게 뭐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예.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기 토요일 날 제가 3월 18일 날 좌우중 납작 집회까지 했고 다음 일정 가운데서 좀 알려드리면 이제 4월 15일 날 전국 집중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끝나고 또 그 자리에서 뭐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 명 모여서 베니 대표님 야외 출판 홍보회 겸 좌우중답자 결의대회를 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홍보회가 중요한 게 이 책이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윤석열 한동훈 세력의 조작국에 대해서 확산이 됩니다. 실제 처음에 냉담했던 우리 범진보개혁 인사들 중에도요. 이 책을 저희가 변 대표님이나 임생선이나 제가 선물해주거나 사줘서 또는 본인들이 직접 사서 읽어봤다 하면 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데 공감대가 늘려나는데 요즘 보면 우리 라인업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그래서 그겁니다. 뭐 최근에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했던 설주한 변호사님도 윤석열 한동훈 조작 세력이라고 아주 시원한 발언도 해주셨죠. 지금 좌우중도 합작 저희 네트워크가 있는데 JIP 민주당 민주연금 부원장까지 맡고 있는 박진영 JIP 평론가 가담했죠. 이제 이분이 4월 15일 날 집회 때 발언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민주연금 부원장도 와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윤석열 한동훈이 국정농단 국면에도 뭐 일부는 증거나 정황이 있는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태블릿 PC 온토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확산되고 있는 건데, 이 책이 나는 그의 교훈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하고, 좌우중도 합장 윤석열 타도 네트워크하고 집회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미도체 청자 여러분들께서 배인 대표님이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고군분투 하셔가지고 안쓰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다. 그리고 SK에 제가 공문 보낸 것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SK 관계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상당히 긴장하는 게 역력해 보였고요. 그래서 반드시 답을 해라. 우리가 임세은, 안진걸, 양희삼 명의로 보냈는데 우리 그냥 보낸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왜 답을 안 하냐 도대체. 상당한 의혹이 있다. 그리고 답 안 하면 이상하지 않냐. 답 안 하면 가서 기자회견도 할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기업이랑은 세 번 의사 받은 삼성화관부터 받고 네이버하고는 뭐 거의 3년을 붙었었고 CJ에 붙었는데 세 번의 경우 다 사실은 뭐 제가 비판이 맞는데 뭐 범죄까지는 아니고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대외협력 이 전무급이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 바꿔 나갔어 그 기업에서. 뭐 CJ 같은 경우도 그랬었는데 지금 SKT는 2년째 아예 이거는 전화 한 통 없는 경우는 대기업이 아니야 지금 한국에는. 네. 맞아요. 그냥 그거는 뭐 우리가 집회를 벌써 가서 두 번 했으면요 집회하면은 튀어나와 당연히 튀어나와가지고 가급적 집회를 안 하고 정리하고 싶어하는데 집회들도 따라와요 뒷부리까지. 네. 근데 한 놈도 안 나왔어 SKT에서 집회하는데. 이번에 이제 안진걸 소장하고 이제 그 양희삼 부사장 보냈을 때 답변하는 거 플러스 그러면은. 그 계약서를 담당하는 게 SKT의 고객센터예요. 예. 이번에 증인 신청됐습니다. 법정 끌려나와야 돼, 이 사람들 어차피. 법정 끌려가기 전에 좀 나한테 설명을 하면 돼, 이거 아니냐. 이게 왜 위조가 아닌지를. 우리가 위조 근거를 한 20개를 들었거든요. 예. 그 중에 뭐 제일 큰 게 필적인데. 뭐 설명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이 책 덮어버릴게. 우리가 틀렸으면은. 책에 왕창 들어가 있잖아요. 예. 책 덮겠다. 설명해주면은. 그래도 도망다니면은 그냥 이건 위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때려 잡아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SK가 지금 5대 재벌인데, 뭐, 우리가 지금 SK를 뭐,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면 뭐, 윤석열 한동훈하고
같이 이걸 조작한 주범이라 그럽니까? 뭐 그런 급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태블릿 PC 온이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김한수가 개통하고 김한수가 요금 낸 건 맞잖아요. 왜 그걸 미래 컴퍼니가 냈다고 사기를 치고 그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SK가 중간에라도 가담했는지 지금이라도 그냥 사실을 명명 밝히고 자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실수면 실수했다 배인 대표님 그걸로 형사재판도 받고 민사소송도 하고 있는데 그냥 팩트만 확인해 주세요. SK에서는 제가 요 이 윤석열 한동훈 세력 조작 이슈로 SK랑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타겟은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그 SK 문제 때문에 최선이 지금 이 함부로 탭을 덮기가 어려운 게 저는 그냥 SK에 그냥 전 재산을 다 그냥 막 뺏어버리겠다는 입장에 그냥 국가 공인 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네, 사업권 뺏어야 되거든요. 그 얘네들이 한 5, 6조 원의 주식을 팔아야 돼. 그거 그냥 다 공익 재산 넣어야 되는데 내가 그 최선한테 세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빼앗긴 재산 좀 떼가지고 보태주겠다. 그 최선은 지금 이 석방 플러스 재산은 이제 빌딩을 뺏겼잖아요. 한수가 됐으니 이걸 찾고 싶어 하는데 요 문제 때문에 단순히 그냥 석방만 가지고 안 돼서 돈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돈을 가용서위가 지금 메꾸고 있거든. 네. 가용서위는 거기는 어디서 사주 받았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누가 사주 했는데 가용서위가 3억이 뭐야? 3억 지구도 계속 더 주고 있는데 아니 내가 그러는 게 이게 3억이라는 게 장난이냐고. 그렇죠. 그 가용서위가 원래 남에게 이렇게 돈을 베푸는 인간이 아니에요. 뜯는 인간이지. 이 돈 문제까지 얽혀 있어가지고 이게 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특별 사면뿐만 아니라 내가 태블릿 온트가 내 게 아니라고 해줄 테니 또는 배상 돈 이상이 안 할 테니 특별 사면에다가 돈을 달라. 예. 내가 이제 그 국가로 국가한테 추징당한 재산을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가용서위가 그 정유자분다가 돈을 줬을 거고 우리는 이제 이거 다 풀면은 어떤 식으로든 SK한테 뺏어서 재산 차주겠다까지 얘기했으니까 돈 문제가 개입되는 거예요. SK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하죠. 소상하니까 그 부분은 꼭 SKT가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실제 계약서가 조작되어 있잖아요. 필적이 다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변 대표님 꼭 승소하기를 빌고 또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K를 우리가 계속 치는 거는 이제 이 한동훈은 지금 그냥 검사 집단에 숨어 있으니까 예, 버티고 있는데 SKT는 민간 기업이잖아요. 네. 이거 점점 커지면 이거 SKT가 소비재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저희 어떻게 버티려고. 그리고 SKT 이제 실무진들은 다 알아요, 이 문제를. 그리고 사실은 제가 데리고, 저와 같이 기자 생활했던 사람 친구가 하나 온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그런데 제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왔다 그래가지고, 그냥 솔직히 인정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조작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지금은 완벽하게 잡았는데, 그때 약간, 한 90% 잡았을 텐데, 아주 사인이 다른 거를, 사인이 다른 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네. 이거를 그때 SKT 홍보팀에서 상의를 했대요. 이럴 수가 있냐 했더니 이거 불가능하다. 고객이 가가지고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계약을 하는데 사인을 왜 다르게 합니까? 미친놈이 아니고는. 1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사인 달라. 그거를 자기 내부에서 논했는데 설명을 못했다. 다들. 그리고 그 책에는 지적됐지만 웬만한 내용은 다 써놓잖아요. 원래 대리점 직원이 다 써놓거든요. 보통 우리 이름하고 사인만 하는데 이게 한두 가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이 최태원 회장은 제가 공문을 보냈는데 아니 왜 어떻게 공문을 받고 시정을 하기는 그냥 SKT 회장으로 취임해가지고 또 2차 조작된 계약서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최태원 회장이 누가 봐도 그건 최태원 회장 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이거 어쩌려고 그러는지 나 이해가 안 돼. 그 윤석열 그 바지끄랑만 붙잡고 다니는데 아, 윤석열 그자가 조작의 주범인데, 그놈 바지끄랑 붙잡고 있으면 네. 공범이지, 뭐. 그러니까, SK그룹 총괄회장이 갑자기 특정계열사 회장으로 취임한 것도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죠, 재벌 총수가. SK대장 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웃기고, 요즘 윤석열만 완전 윤석열 꽁무니 따라다니는 것도 웃기고, 대장동 비리에도 SK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도 웃기고,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 태블릿 PC 문제뿐만 아니라, 박영수와 윤석열과 최태원의 관계가 굉장히 대장동까지 끼고 매우 복잡하고 매우 음습하다. 뭔가 분명히 있다. 지금 실제 그래서 윤석열 권에서 공정위에서 키넨파트너스가 대장동에 400억 넘게 투자한 곳인데 위장계열사라는 거 밝혀내고도 고발을 안 했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아, 봉지욱 기자가 오늘 하나 터뜨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대장동 그쪽에 박근혜 정권 측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냐. 네. 어, 김수남이라든지 최재경이라든지.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성남시장이나 성남시장을 연임을 한 다음에 네. 워낙 정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니까 잡으려다는 거야, 이재명을. 이재명을 잡으려다 보니까 대장동을 잡으려고 그대 쪽 사람들이 밀고 갔는데 김만배가 그 사람들을 포섭해버린 거야. 미세력으로? 아, 네, 잡으러 들어온 사람. 50원 드릴 테니 한 돈이 워낙 많으니까 들어온 애들은 돈으로 포섭해가지고 이 박근혜 라인들이, 요 라인들이 그대로 또 탄핵스로 연결돼요. 박상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탄핵스럽과 박근혜 사태 좋았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하나 터뜨렸더라고. 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임선식당TV, 그리고 안진걸TV, 그리고 인사이트TV에서도 공동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임선식당TV 구독자 15,600명 돌파했고, 어, 현재 수백 명이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네. 어, 생방송도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 같아요. 네, 125명. 예, 네, 금요일날. 생방송 저번에 한 거 보니까 4,000명이 보시던데요. 아. 이제 임선TV로 공동방송하거나, 히트방송을 하면, 최소 3,000명이 봐요. 앞으로 이제 몇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네. 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은 JIP. 박진영과 네. 여섯 개. 네. 이제 저희 이야기 많이 쓴 임 소장님이 오늘 이재명 대표님 기소된 거, 이재명 기소된 거에 대해서 반박. 그러니까 네. 뭐 그 그때 영장 분석 두 분이 다 하신 거. 추가된 게 없잖아요. 왜 네, 없어요? 네. 없고 뭐 425억이나. 또 빠졌고. 그것도 빠졌고. 경선 자금도 빠지고. 그때 빠졌고. 우리가 송국권 네. 그 서정부에서 토론할 때 그거 빠졌다고 지적했는데 들어 있다. 들어 있다고 막 얘기하더라고. 아 우겼잖아요. 네. 그게 아니지. 이재명과 관련된 게 빠졌으면 빠져 있는 거지. 결국 빠진 거 아닙니까? 네, 어, 그게 핵심이었는데. 그니까요. 아니, 그리고 수사할 때는 기억나시죠? 막, 민주당사 치고 들어가고, 두 번 치고 들어가고, 국회의사랑 치고 들어갈 때, 무슨 불법 대선 자금, 엄청난 불법 대선 자금에, 네. 뭐. 그러면서 근데, 뭐, 이거는 삐걱 잘못하면 민주당 당사 팔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네. 막 나왔었죠. 그 그렇죠. 당시에는. 예. 그러니까 이거 참 시기가 여러 가지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검찰이 얼마나 이게 정말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9월 미국에서 지금 윤석열이 바이든 날리면 사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어요. 그때 뭐를 했냐? 야당 담사를 침탈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그러고 나선 나중에 이제 10월 말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그때 책임론이 이제 불거졌었습니다. 11월에. 그럼 그때 또 국회 본청으로 와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걸로도 뉴스를 계속 덮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12월 128억이 이제 이재명 거다, 대선 자금이다, 저수지다, 계속 이제 언론 통해서 언론 플레이 계속 하다가 결국은 그건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상황도 지금 일본 외교 때문에 후쿠시마 뭐 이 뭐 해산물 이런 등등으로 지금 여론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 이번에 좀 그 69시간이 60시간이니 이것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좀 당대표 바로 이제 또 기소하지 않습니까? 이게 타이밍을 계속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국가 권력, 국민을 위해 써야 되는 공권력이 그냥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으로 계속 쓰고 있다. 그걸 뒤에 그 앞잡이가 한동훈이고 뒤에서 뒷배봐주는 게 지금 윤석열 아닙니까? 네. 그거. 왜 갑자기? 아 왜냐면 아, 잘하셨어요. 더 논의할 게 없는 게 근데 네. 다 했어. 맞아,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추가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그러니까 수사 국민들하고 언론에서는 마치 이재명 어마어마한 범죄자인데 무려 428억을 받기로 했다. 뇌물이다. 그 다음에 대선 경선 자금도 요구해갖고 거기에 뭐 최소 10억 안팎이 들어갔다. 이걸로 떨수사고 부도 달았는데 오늘 공소사실에 그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배임이 이제 핵심인데 그 배임도 배임 대표님이나 임정선 제가 여러 번 뭐 여기서 알려줬잖아요. 본인 인정한 공익안수 금액이 5,500이 넘는데 그것을 지들 멋대로 1,800억이라고 계산해가지고 마치 엄청난 배임이 저질러진 것처럼. 근데 전체 공익환수 금액이 5,503억이면요. 검찰이 추산한 대장동 불법 이득이 9,500억쯤 되거든요. 근데 성남시가 가져간 5,503억이면 50%가 넘잖아요. 근데 이 성남의 딸 지분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남시가 50% 가지고 한 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50%예요. 50%. 그러니까 그 지분보다 많이 가져갔으니까 배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배임으로 만들려고 성남이 가장 5,503억을 대법원도 인정했는데 1,800억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그때 그 스픽스 토론 중에 네. 그 송국권 씨가 뭐 대법원에서 그렇게 명시로 판결 안 했다 그래서 내가 다 찾아보니까 끝나고 정확하게 액수 적혀 있어요. 네. 네. 5,503억이 네. 써져 있습니다. 액수 써져 있으니까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오토노멘을 환수했다고 주장해도 된다. 네. 이렇게 딱 정확히 적혀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성남FC 관련해서는 이제 뭐 광고비로 가져간 그 두산건설과 네이버에서 이제 광고한 거잖아요. 성남FC에다. 네. 그거를 또 이제 뇌물, 제3자 뇌물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웃긴 거는요. 그럼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도 뭔가 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뇌물을 준 사람, 예를 들어 두산이나 네이버는 이게 내가 회사 돈으로 광고비를 준 거예요. 그러면 배임과 횡령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 또 쏙 빠졌습니다. 아, 그건 뭐 추후에 한대요. 추후에? 추후에. 근데 그 뇌물 어쨌든 그 받은 사람한테 영장을 쳤는데 그 준 사람도 물론 준 사람이 이 처벌은 약하지만 네. 액수가 광고비를 뇌물로 뒤집어 씌워놨더니 150억이 넘었기 때문에 네. 특정인이 가중 처벌법이 돼서 네. 이건 10년 이상이니까 네. 네이버하고 두산 대표 구속을 시켜야 되거든. 네. 이걸 못하는 거야 지금. 네. 이거 같은 공범들이니까. 예전에 네. 이제 삼성도 이재용이 삼성 법인 돈 이용해가지고 네. 뇌물 뭐 줬다 해가지고 그때도 뭐 5년인가 형 받고 이랬.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진술을 일부 유리하게 검찰에 협조를 해준 거잖아. 일부 기업이 협조를 해주니까 기소를 못하는. 기소를 못해. 기업이랑 지금 짜고 친 거죠 검찰이. 아무튼 오늘 뭐 이재명 그 영장에서 그 불구속 기소에서도 결국 민주당이 야당이 계속 당했으면 구속장 또 청구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밖에서 시민들이 촛불 집회로 싸우고 좌우중도 합작 네트워크에서 윤석열 한동훈이 또 조작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것들은 상습 조작범이다. 여러 사건에서. 근데 그게 여론에 또 동조하는 분들이랑 공감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국회 함부로 청구를 다시 못 하나. 원래 청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두 번, 네, 세 번? 될 때까지 한다고. 네, 될 때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건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그 윤석열 한동훈 세력에게 일단 일정하게 막아낸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명확한 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이제 부결됐잖아요. 그러고서 이게 굉장히 한동훈이 나와서 엄청 시급한 일이다. 뭐 돈 세대 소리 났다. 이거를 당장 수사 안 하면 안 된다고. 3개월 남았는데 기소를 안 해. 그렇죠. 아직도 기소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있죠. 기소를 안 해요. 근데 어제 그 이화영 기소 이제 기소에서 네. 쌍방울이 50억 이상 됐나요? 네. 500만 달러를 이재명 방북 대가로 지불했다 행동으로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4월 말에 요건으로 이제 처벌영장이 하나 더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쌍방울이 준 돈이 이재명의 방북 대가라고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정도 되면은 이화영과 이재명 간에서 어떤 그 미팅을 통해서 네. 야 쌍방울에게 돈 좀 주게라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없어. 없어요. 없어. 그리고 이화영은 다 부인하고 있고 네. 그런 거 아니다. 드디어 알아서 줬다. 이렇게 돼 있고 쌍방울 쪽만 이화영이 요구했다는 게 서로가 진술만권인 거기 때문에 이걸 이재명까지 끌고 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아마 또 치겠죠. 네. 그거 갖고 엮어서. 그래서 온갖 지금 이 검찰이 이화영을 이제 이 진술을 끌어내려고 마치 그 돼지를 빙자한 협박. 네. 네. 쌍방울은 세 명 끌고 와서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화영 씨가 지금 그걸 인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 지금 좀 벽에 붙여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네. 보통 옛날에 그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조작을 하면 김용 등등상 이화영 중에서 뭐 자백한자가 나오고도 막 그러잖아요. 겁먹어서 도치 살라고. 근데 다 일관되게 부인이 되고 증거가 없어요. 유일하게 네. 유동규만 훈련한 놈들만 진술이 맞대요. 유튜브 가가지고 막 장난스럽게 막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누가 변호사 그러더라고요. 이게 재판에 이런 말의 진실성도 중요하지만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미 유튜브 나가서 재판정에 할 일을 그렇게 장난식으로 하는 태도는 아마 그 재판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아니 이런 유동규 진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없죠 일단은. 근데 이번에 그 하나 이 변수가 튀어나온 게 저 국민의힘의 저 사천 지역구 경남의 하영재? 네. 아 거기 사람들 아니 거기 이제 거기 이제 7천만 원 불법 자금 수수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래서 30일 날 이제 출판한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건을 제가 정확히 못 봤어요. 사건은 뭐 모르는데 사건은 근데 홍준표 측근이라고 만들었죠. 근데 국힘에서는 불체포 특권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자기네 자당 의원한테. 네. 그걸 이제 이재명한테 적용하려고 일부러 미리 약치는 거죠. 그게 이제 홍준표 특근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영남권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한 14명 잡아넣어야 되는데 네, 정치검찰들 기소하려고 가장 만만한 홍준표 특근부터 잡아놓고 몇 명 더 잡아놓을 겁니다. 근데
요걸 또 이재명 대표 스케줄에 맞춰서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가결을 시켜서 그 이재명 가결 시키자 요 전략 쓰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국민의힘은 이제 버리는 거죠. 홍준표계니까. 야 가결 시키자 해가지고 뭐 다섯 명이 아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그 사건을 보니까 이제 도의원 공천 자금으로 추천만 받았다는데 그거 아마 이제 영장이 공개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수사한 애들이 똑같은 애들인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 수사가 정말 예전처럼 딱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졸속 수사할 게 뻔하거든, 이런 것들. 막 지금 누구를 잡으라고 지시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앞쪽에 있는 제일 만만한 잡았을 테니까 이게 깔끔하게 안 떨어지고 어설플 가능성 높아요, 영장이. 그래서 봐서 나는 민주당의 법률 책임을 검토해서 그 공천을 가지고 받아서 구속된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랑 비교해서 깔끔하지 않으면은 난 민주당이 부결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검찰 정권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지들 물갈이와 이점 잡기 위해서 이런 것도 조작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 불러서 한번 해명해 보라 그러고 난 부담 없이 부결시켜도 된다고 보는데 아마 이거 눈치 보느라고 이거 해명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장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이 이재명 대표나 똑같이 영장 보고 판단하면 된다. 그렇죠. 네. 검찰이 정치검찰이 장난을 뭐 홍준표계를 제거하고 정치검찰을 기소하기 위한 장난일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공작성 일석이조죠. 일석이조. 예, 뭐 이런 포석일 수도 있잖아요. 또 보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라도 미리 뭐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라도 봐서 의견을 내가지고 야, 이거는 똑같다. 이재명이랑 이것도 완전 장난이다. 조작이다. 그러면은 상관없이 부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당관관계 없이. 네. 좋습니다. 변 대표님 좀 이따 노디쇼 오늘 스픽스 8시까지 가셔야 되죠. 제가 그 항상 방송을 제가 7시 전에 끝내면 좋아하시더라고요. 7시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변 대표님 팬들이 저한테 항의가 들어와요. 오늘 7시 정도 끝내면 딱 맞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분 늦게 했으니까. 예. 네. 아, 그렇죠. 오늘 좀 약간 네, 느끼한, 네, 네. 조금 늦게 했죠. 우리 네. 임 교수님 세계일보 유튜브 갔다 오시면. 네. 요즘 뭐, 방송 너무 많이 잘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좀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많이 나가니까. 아,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아니, 지금 댓글에 제가 하나에 제가 표정이 지금 좀 피곤한 표정인가 봐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구속될까봐 걱정돼서 표정 안 쳤냐. 임세훈 소장님은 구속을 오네요, 여러분. 한번 감옥 구경하고 싶대요. 왜 그래?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걱정이지. 저번에 그랬잖아요. 감옥 한번 가겠다고. 갑시다, 같이. 아, 왜? 감옥 재밌어요. 아, 피곤한 표정이에요. 아주 피곤하시대. 아침에 소리 때도 뵀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깨꼬리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목소리에 힘이 많이. 아, 지금 목이 많이 네. 쉬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뭐. 좀 빨리 끝내더라도 양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는 예정대로 열립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 서울 집중 촛불집회가 있습니다. 이후에 좌우중도합작 결의대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부산 대구 갔다 부산 갔다 왔잖아요. 좌우중도합작 본국민대 3차 본국민대는 4월 23일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춘천에서 있습니다. 춘천은 비교적 수도권에 가까우니까 아마 강원권에 있는 분들뿐 아니라 범수도권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성황리에 열릴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범진보 개혁 인사들의 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날도 이제 박진영 부원장, 민주영 부원장 와서 출제까지 와서 발언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뉴페이스들이 계속 늘어나는 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잖아요. 재미가 있고 그렇게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변 대표님 뭐 이번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 뭐 일정 공지라든지.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서히. 아니, 일정 공지가, 이거 중대선거구제 내가 계속 이걸 레이더를 돌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거 뭐, 민주당 농객 때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러는데, 양문석 선배까지. 오늘 결국 민주당이 당론 두 개를 내서, 하나는 소선거구제, 하나는 대선거구제. 네. 정리했고, 저 국힘당은 아예 중대선거구제로 결정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경북도당에서, 문재인 경북도당에서, 이탄희하고 박주민을 앞세워가지고, 농촌도 다 대선구조를 가라. 왜냐면 저기 국민의힘은 도시만 한다 그랬거든. 왜냐면 지들이 농촌 자신 있으니까. 민주당 경북도당은 농촌도 같이 해라 그래서 나 거의 중대선거구제는 거의 결판 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막아야죠. 지금 이것은 저는 명백하게 윤석열 탄핵과 퇴진 막간 음모라고 저는 규정을 했잖아요. 지금에 와서 이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에 비례성을 강제해야 된다면 비례대표를 일부 더 늘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럼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면 세비를 깎으면 되잖아요.
예산이 안 늘어나게 하면 되잖아요. 요런 대안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현행소송구제를 바꿀 이유는 하나도 없다. 임승훈 소장님 지금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보다는 당을 잘 아시니까.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계속 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냥 지금의 현행 체제가 바꾸기 어려울 거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일부 약간 국회의장 중심에 있는 그런 분들은 이걸 논의를 계속 좀 지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아직은 뭔가 잡힌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 네. 쪽 우중이 중요한데 현행 소송구제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변 대표님 정보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근데 김진표 의장이 뭐 김진표 하도 지금 하도 막 그, 밀어붙이니까 예,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편 이게 대통령 쪽하고 여당도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그냥 네. 대통령실하고 국회의장실 둘이 밀어붙이니까 그 주변에 이제 이 다선 의원들 인지 높은 사람들이 네. 파워가 내가 볼 때 게임이 안 돼요. 이 민주당 수도권 한 120명이 대부분 초재선이잖아요. 게임이 안 돼. 짓밟고 가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총선에 의한 정권 심판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방식이에요. 예. 이 선거 스타일이 그래, 대선 후보자는. 그렇죠. 적당히 한 일당 하는 거거든요, 여당이. 예. 그렇죠. 적당히. 아니, 국민의힘이 최소 예. 그 중진들 나와가지고 2등은 하겠죠. 아니면 3등까지 해서 반반씩 돼버릴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탄핵 안 돼요. 요거 막, 여러분 이거 용인해주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리얼미터에서 이 민주당이 45, 국민당이 35면요. 이대로 가면요. 수도권 초토화되거든요, 국힘당이. 네. 지난번 똑같이. 네. 근데 이게 대선 후보 들어가게 되면요, 비슷해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 노리고 하는 경성열 쪽이. 네. 근데 여기에 이 민주당의 이제 후박이라기보다는 내가 볼 땐 자선들. 자선들이든 잘 네. 개입해가지고 가고 있고. 난 박주민하고 이탄이 거기 왜 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탄이 의원은 이제 세비를 반으로 줄이겠다라는 감동을 아니, 줬는데. 아니, 세비를 줄이면 좋은데 그게 중대 대선 후보 되는 순간. 그 이상 이상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상주의. 이상주의. 아 근데 그분이 정치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판사다가 뚫어가지고 근데 난 뭐 그분은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그때 댓글로 보니까 국회의원을 심판하려면은 무조건 대선구제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원래 대선구제의 최대 단점이 심판해내는 거고 소선거구제의 최대 단점은 묻지마 투표. 이놈시니까 이놈 찍겠다 이거거든. 이게 양쪽의 장단점인데. 대선거구제를 어떻게 심판하냐고 국회의원이 심판하려면은 그 사람이 알려진 사람이 되고 알려진 사람은 그 사람은 또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버텨버리거든요. 또 이거는 4월 10일까지 결정된다는데 뭐 내가 볼 때 못 막을 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밖에서는. 이거 뭐 국민투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통과돼 버릴 것 같아요. 일부 당원들이 이제 뭐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좀 항의하긴 하는데 뭐. 뭐 되진 않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재명 수사를 부당한 수사를 막는데 저희들이 총 대응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일본에서 엄청난 수일 매국 논쟁 논란이 생겨서 규탄 여론이 고조되는 사이에 변 대표님 지적대로 의석수 50석 증가를 슬쩍 발표해갖고 국민들이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아 알았어요 그럼 중대선거를 할게요 이렇게. 음모를 짰다는 거, 이자들이. 이렇게 해놓고, 네. 또 열석은 늘릴게요, 이렇게. 야, 완전 두더지 집단이야, 이놈들. 깔끔하게, 어제는 안 한다더니 열석만 늘릴게요. 이제 보세요, 나중에. 5석까지 네. 늘린다니까,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정신 맞춰서 소송구제를 가자. 1. 난 필요하면, 뭐, 열석기야, 뭐, 그렇다 치고, 대신, 그렇다더라, 예산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국민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무슨, 권역별로, 정당 명부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영호남에 각자 상대 정당들이 몇 명이나 당선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국민들이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골자는 소송구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심판이 됩니다. 일단 윤석열 한동안 몰아내고 중대선거구제 논의해야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심판한 다음에 심판하는 과정에서 그 선거개혁을 내면 돼요. 공약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냥 국회의원들끼리 바꾸면 되는 거지. 지금은 심판이 가장 핵심인데 이걸 무력화시키는데 야당이 앞장서고 있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이거. 이거 임세훈 소장님과 제가 뭐 저희들도 좀 긍정 대응을 해야겠네요. 참고로 사례를 들면요. 85년도에 이제 이 뭐 체육관 선거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총선이 부활됐는데 그때 이제 민정당이 이제 전두환 쪽에서 심판 안 받으려고 중선거구제 한 거예요. 네. 원래는 늘 소선거구제였는데 아마 거의 으로 아마 중선거제 해서 저보다 또 이제 그 어용 미란당까지 또 이제 어용 야당이지 그랬버리면 심판을 안 받을 줄 알았거든. 그 실제로는 심판이 안 됐는데
식민당 돌풍 일으켜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심판이 됐죠. 그러니까 제도를 바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도 바뀌어도 뭔가 할 수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때 소선거리였으면 일찍 끝낼 수 있었던 거를 중선거제로 바꿔가지고 심판을 연기시켰지.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기억이 나요. 그때 호남에서 민정당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민정당이 많이 됐어요. 2등으로 잘했죠. 2등. 네, 2등으로 네, 많이 됐어요. 잘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대선거구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의당도 막 너무 그걸 요구하니까 막 소수정당 배려로 민당 일부분이 가담한 것 같은데 이래는 윤석열 한동훈 심판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이제 팔라요. 87년도에 이제 삼김 분열로 노태우가 되고 88년도에 총선 열리는데 그때 김영삼 김대중이 야 총선이라도 끝장내자 그래가지고 소선거구제를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민정당이 박살나면서 그래서 요소가 하다가 돼서 된 거죠. 민정당 끝장낼 뻔한 건 삼당 야합으로 버텨버린 건데 예. 그러니까 제도가 얼마나 중요할 수가 있냐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결국 그때 정권 심판하려고 소선거구제가 돼서 노태우 씨는 직권하자마자 끝장나버렸다고. 예. 좋습니다. 7시가 넘어서 우리 변 대표님 노디슈 또 보내드려야 되고 오늘 또 여기 1층 기장 꼼장 어집 통한 날인데 제가 또 지역경제 살리기와 의리를 위해서 가야 되니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임선수 오늘 말을 좀 못해서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방송 세계일보 유튜브 같은 그 세계일보 유튜브는 언제 공개되는 거예요? 그게 금요일 5시인가? 금요일 5시? 네. 예, 임세인식당 TV 지금 18초 대담이라고 그러니까 18초. 제목이 18초 대담이에요? 네, 18초 대담 세계일보 유튜브에 18초 대담 네, 네. 금요일 5시 임세인식당 TV에 150명이 넘게 들어오셨어요. 아, 네, 점점 예, 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세인 소장님은 이번 주 방송 일정만 안내하시고 이제 마무리하시죠. 제 채널에 커뮤니티 가면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그거 좀 참고하세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서울의 소리, 서울의 네, 소리, 안변의 유토크. 예, 예, 예. 뭐 그것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그리고 임세인 식당 TV 금요일 날 2차 생방송 6시 박진영 시사평론가. 이건 특별히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임세인 식당이 지금 돌풍이니까 홍보 한번 해드리고 돌풍 맞아요.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15,000이 돌파하고. 자, 여러분 그러면. 미디어치 안진걸 TV, 임세식당 TV, 인사이트 TV 공동 생방송 안변세 토크죠. 좌우중 토크 또는 안변세 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또 만나요. 네.